약 40cm. 용아, 반갑습니다. 예, 3-0 제트파이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트파이어랑 합체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일단은 개발이가 이거를 합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합체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는 거는 절대 맞습니다. 아, 이걸 또 언제 분리시키고 언제 합체를 해. 이거 합체가 아니라 조립이야, 조립. 예, 자, 아무튼, 꽤 거대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합체 로봇이기 때문에, 막 가동률이나 이런 거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저는 용재 아닙니다. 자, 그럼. 신고식. 예, 다리는 여기까지만 벌려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더 벌렸다가는 막 후두두두 떨어질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히어로 랜딩을 시키겠다는 이 의지, 의지의 용재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얘는 그냥 스태츄예요. 스태츄.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스태츄.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포징을 잡는다던가 가지고 논다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많은 내공이 쌓이거나 아니면 멘탈이 좋으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요소는 어마무시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존나 멋있거든. 뒷모습만 해도 극중에서 보여주는 그 웨더링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단 저는 이제 가동률 위주로 리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확히는 뭐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딱 느낌이 영화에서 튀어나온 애 같아요. 멋지기는 또 오지게 멋있어. 더합체 다관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이 정도면 어메이징 엑시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분위기가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비슷하네. 둘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저는 엑시아. 또 여기서 또 뭐 짝퉁 가지고 뭐 옹호한다 뭐다 하는데 아니 그냥 반다이에서 이 크기에 이런 학금을 가진 엑시아가 나온다면 그래도 엑시아를 갈 겁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부연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놈의 PC충들 때문에. PC충에 대해서 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오프로 볼트론 오보리와의 비교입니다. 야, 근데 확실히 오보리가 크긴 크다. 이렇게 보니까 제파 옵티머스 프라임은 화려한 맛이 있고 오보리 같은 경우는 심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0 DLX 제트파이어와 합체한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나는 진짜 좀 멋진 장식품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관절 매니아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추해요. 옵티머스 프라임만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합체 상태로는 장식만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용자 아니었습니다. 그래!